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뉴스타파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9월부터 한 달에 한 차례씩 한국 경제의 오늘을 심층 진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 경제의 잠재적 뇌관이라고까지 불리는 자영업의 현실에 대해서 보도합니다. 대략 경제활동 인구의 3분의 1이 종사한다는 자영업.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자영업자들의 삶은 좀 나아졌을까요? 먼저 최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경기고등학교 사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화한 상권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그러나 사거리 곳곳에는 빈 상가나 사무실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지난해 여름 입주를 시작한 한 건물의 1층 알짜배기 상가도 1년 넘게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입주할 때부터 비어 있었던 거죠? 네네. 평당 얼마부터예요? 그 3억에 1,800이요. 이곳으로부터 300여 미터 떨어진 또 다른 사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에 빈 상가들이 임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상권이라는 강남역은 어떨까? 취재진이 차를 타고 강남역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빈 상가나 사무실 임대 광고를 세보니 1시간도 지나지 않아 29개나 발견됩니다. 빈 상가나 사무실이 많다는 것, 즉 공실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시장 경기랑 그대로 같이 따라가는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임대가 좋을 수는 없잖아요. 실제 박근혜 정부 이후 상가 공실률은 꾸준히 상승해 지난 2분기 때는 10.8%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시장 관계자들은 실제 공실률은 정부의 공식 통계치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영세업종이 입주해 있는 중소형 빌딩이 대형 빌딩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정확한 공실률 조사 자료는 없지만 평균 공실률이 최소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실 없는 빌딩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입지와 임대료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빌딩을 제외하고는 임차인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빈 상가가 많다고 하지만 상가 임대료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13년 1분기를 100으로 봤을 때 상가 임대 가격 지수는 지난 2분기 서울이 102.6, 전국적으로도 101.2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는 좋지 않지만 여전히 임대료는 비싼 상황. 상가를 빌려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로서는 최악의 조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가 너무 어렵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 입장에서는 지금 월세 내기도 너무 벅차고 뭐 너무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의 정도는 이번 정부 들어 유달리 나빠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후반 2년여 동안 평균 88 수준이었던 경기 체감 지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평균 73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부동산 업종의 경기 체감 지수는 100을 훌쩍 뛰어넘어 111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인 자영업의 경기 체감 지수는 대부분 바닥을 기고 있는데 부동산 업종만 반짝 상승한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빚도 이번 정부 들어 크게 늘었습니다. 2013년 17조 1천억 원, 14년 18조 8천억 원, 올해는 8월까지만 20조 4천억 원이 증가해 개인사업자들의 시중은행 대출 잔액은 229조 7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들어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의 대출액과 대비해보면 자영업자들의 빚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져 보입니다. 여기에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위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등을 합하면 자영업자들의 전체 대출액은 55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다면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계 경제가 너무나 안 좋아서 은행들이 갑자기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는다거나 거치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원금의 일부를 뭉텅이로 갚아야 되는 상황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가 악화되면 소득이 줄어들면서 갚기가 힘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내수 불안으로 소득이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빚 규모는 굉장히 큰 것에 비해서 소득이 줄어들면서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대통령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이번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탄생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자영업자들의 60%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우리 경제활동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가장 또 큰 힘을 주셨던 분들이기도 하고요. 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민생 정치를 한다며 시장을 찾아가 상인들과 사진을 찍곤 합니다. 고향인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아이돌 스타의 버금가는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이른바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시름은 되레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경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영업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선된 뒤에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호정책을 외면하고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도심 거리에는 대기업들의 복합 쇼핑몰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속속 들어와서 자영업자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그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심층 분석했습니다. 정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홍대 입구역과 바로 이어진 한 영화관. 소비자들은 4층에서 영화를 보고 2, 3층에서 식사를 한 뒤 자연스럽게 아래층 신발 매장과 그 아래 생활용품 매장에서 쇼핑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로 옆 지하철역으로 빠져나갑니다. 재계 30위권의 한 그룹이 2년 전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음식업과 쇼핑 매장들을 한 곳에 모아 만든 이른바 복합 쇼핑몰입니다. 건물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쇼핑객들은 편해졌지만 주변 상인들의 한숨은 늘었습니다. 생기고 나서 매출 타격이 거의 뭐 천 단위로 월차는 이렇게 확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건물만 딱 특혜를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주변 거리로 나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이동 인구가 많은 곳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입구입니다. 최근 2년 사이 대기업이 수입한 옷과 신발을 파는 매장들이 양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래 이곳에서 신발을 팔던 상인은 이제 구석골목으로 밀려났습니다. 개발 자리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거기 이제 건물 쪽에서 올려라 해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이쪽으로 온 건데. 결국 대기업이 지역 상권을 침투하면서 임대료가 올랐고 임대료가 오르니 일반 자영업자들은 밀려났다는 말입니다. 근처에서 신발을 파는 또 다른 상인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쪽대서도 다 올리죠. 이 사람들도 올려가는데 나 자기네들도 나 같아도 내가 건물 갖고 있으면 필리핀 얼마 받는데 똑같이 올리려고 하네.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세련된 인테리어로 건물을 살려주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많이 주는 대기업 상점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 상인들로서는 죽을 맛입니다. 죽자는 거지. 니네 죽어봐라지. 니네하고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 이거잖아. 도대체 얼마나 많은 대기업이 지역 상권에 침투해 있는 것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이 이곳 홍대 상권을 표본 삼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90% 이상의 상가들이 5개 업종에 집중돼 있었고 그 가운데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종 모두에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대거 진출해 있었습니다. 대기업 계열 매장은 홍대 상권 전역에 걸쳐 164개가 있었고 그 가운데는 롯데리아, 엔젤리너스 커피 등을 보유한 롯데 계열이 36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도에서처럼 대기업과 대형 프랜차이즈 상점들의 밀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중소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쟁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명원 씨의 신발 가게 반경 200m 안에서도 최근 2년 사이 대기업이 판매하는 대형 신발 매장 3곳이 들어왔습니다. 50% 이상이 떨어졌어요. 아, 50% 이상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접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새로 리모델링 해도 떨어지는데 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많이 손해죠. 소상공인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 말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일단 들어서게 되면 영리 추가하다 부분은 뭐 일단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영업자 다 죽고요.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 죽게 되는 거죠. 같이 죽게 공멸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돈이 될 만한 상권에 진출한 대기업을 막을 수단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홍대에서 20분 거리 고층 빌딩이 즐비한 상암 DMC에 2만 6천 제곱미터가 넘는 거대한 부지에도 롯데의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식당가, 영화관까지 모인 대규모 쇼핑몰이 들어선다면 인근 시장 상인들의 매출이 떨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2004년도에 상암동에 이제 까르푸가 들어오면서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올 때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 경험을 한 바가 있는데 그때 이 지역에 시장 4개가 없어지는 어떤 상황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복합 쇼핑몰이라는 것은 대형마트의 한 20배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복합 쇼핑몰은 주변 상권을 말 그대로 초토화시켰습니다. 서울 강서 지역에서 손꼽히던 50여 년 역사의 공항시장은 바로 옆에 롯데 복합 쇼핑몰이 들어선 이후 쇠락을 거듭하다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롯데 쇼핑몰이 들어선 이후 불과 5년 만에 시장은 텅 비었습니다. 많이 빠졌지. 뭐 웬만하면 뭐 토요일 날 거가서로 그냥 사갖고 와서 다 사갖고. 그렇죠. 일주일 먹을 거 사갖고 그러잖아. 네. 한 지역에 복합 쇼핑몰이 생긴 뒤 주변 상권의 매출이 점포당 월 평균 1,300만 원, 약 47%가 감소됐고 음식 업종의 경우는 매출 하락폭이 79%에 이르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지역 상권에 침투하면서 중소상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지난 정부 때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잠식을 막겠다며 만들어진 동반성장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동반성장위로부터 동반성장 지수를 받겠다고 참여한 대기업은 2015년 현재까지 137개, 전체 대기업 집단에 속한 1,696개사의 10%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나마 동반성장위가 어떻게 동반성장 지수를 매기는지도 명확치 않습니다. 동반성장위는 매년 대기업들의 상생 노력을 평가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 4개 등급의 동반성장 지수를 발표합니다. 등급의 미흡이나 불량은 없고 보통이 가장 하위 등급인 것도 우습지만 2014년 양호로 평가된 농심, 우수로 평가된 아모레퍼시픽, 현대모비스, 최우수로 평가된 LG유플러스, LG전자, KT 등이 2014년 이후 공정거래위로부터 지위 남용 혐의를 받아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목에 이르면 동반성장위원회가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 저희가 뭐 공정거래위원회랑 협의해가지고 예. 좀 그 제휴치 뭐 강화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 저기 예. 그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아무 권한이 없는 명목상의 기구인 동반성장위보다 중소기업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대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말씀드렸듯이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다라는 자기의 어떤 그 목적, 설립 목적 때문에 그런 걸 못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주무관청인 중기청이 그런 권한을 행사해야 되죠. 정부 출범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된다. 행복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국민 행복시대가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실 수 있도록 그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보는 것을 제 소원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골목 상권을 노리는 대기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 여당은 이런저런 핑계를 들며 거부해왔다고 야당 의원들은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재벌 대기업의 이해에 사실은 포섭되거나 그 저항, 그 압력들을 정부 여당이 많이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정부 내 관련 부처인 중소기업청도 민간이 자율적으로 상생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중소상공인 보호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자율 영역으로 이제 그 상생안을 만들고 그런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낸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중소상인 다윗과 거대기업 골리앗의 싸움은 지금까지도 항상 대기업 골리앗의 승리였지만 정부는 그것이 민간 자율이라며 여전히 구경꾼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중소상인들의 설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정전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중장년층 고용을 안정시켜 자영업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겠다면서 내놓은 정책이 임금 피크제입니다. 임금을 낮춰서 기업이 고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영업으로 흘러들어가는 퇴직자들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뉴스타파가 그동안 임금 피크제를 실시한 은행들을 분석해보니 고용 안정은커녕 임금 피크 해당자들을 조기 퇴직시키는 데 활용되어 왔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신규 고용을 늘릴 것이라는 정부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강민 데이터 전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 24년째 지하철 정비사로 일하고 있는 김모 씨. 사측은 이번 임단협 협상에 임금 피크제 도입을 내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사측의 안대로 이번 협상이 타결된다면 올해 55인 김 씨는 2년 뒤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면 500만 원 수준인 그의 월급은 10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애가 셋이에요. 대학교 졸업해서 작년에 취직했고 딸은 이제 대학교 4학년이고 막내가 지금 고2예요. 정년 연장돼서 다 다닌다고 그래도 이렇게 군대 갔다 와야 되죠. 돈 제일 많이 들어갈 때예요. 임금 피크제는 노동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까지의 근로를 보장하는 대신 은퇴 전 몇 해 동안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임금 피크제가 장년층의 고용을 보장하고 청년 실업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에게는 그저 50대 장년층이 희생하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올바르고 그 반듯한 정규직 청년 일자리 만들면 우리도 양보할 용의가 있어요. 거짓말이잖아요. 마치 이거를 아버지의 기성세대가 청년들 때문에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호도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임금 피크제를 내놓은 것은 지난해 9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였습니다. 정부는 임금 피크제를 통해 자영업자 양산을 막고 중장년층의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15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임금 피크제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정말 정부의 주장대로 임금 피크제가 자영업자의 양산을 막고 중장년층의 고용을 보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청년 실업도 줄일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을까? 민간 기업들 가운데 가장 먼저 임금 피크제를 실시했던 곳은 시중은행들이었습니다. 7년 전인 2008년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KB국민은행. 그러나 이 은행은 지난 5월 1,100여 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확정했습니다.
희망퇴직으로 나가는 1,100여 명 가운데 450여 명이 임금피크제에 속하는 중장년층 사원들이었습니다. 확정된 전체 희망퇴직자들 가운데 40%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다른 은행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005년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우리은행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가운데 58%가 임금피크제를 거부하고 회사를 퇴직해야 했습니다. 2006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하나은행에서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대부분인 84% 직원들이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임금피크제로 월급도 자존심도 깎이는 상황을 모두 감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정규직 채용이 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시중은행의 정규직 신규 채용률은 갈수록 낮아졌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3개 은행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4개 은행들보다 오히려 신규 채용률이 높았습니다. 임금피크제와 정규직 신규 채용률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7개 시중은행의 전체 직원 수를 따져봐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4개 은행의 고용규모는 2009년과 2010년 오히려 연속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3개 은행의 고용규모는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늘었습니다. 사실 합의가를 볼 때도 청년일자리 문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서 순수하게 임금피크제로 늘어날 수 있는 청년들의 최소한 정규직 일자리, 우리가 계약직, 임시직, 뭐 파견직 이런 일자리 늘리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정규직 일자리는 최대 9천 명이 안 된다. 이게 정부 용역 보고서의 결과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지금 정부가 부풀렸고요. 채용이 늘지 않기는 사실상 정부 관할하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7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보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들과 그렇지 않은 기관들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50세 이상 장년층 직원의 비율도 차이가 없었고 신입사원 채용률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청년 일자리 증가라고 하는 것은 실질 효력은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동네 치킨집은 한국 자영업자들의 암울한 상징이 돼가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경영연구소가 추산한 국내 치킨집 수는 3만 6천여 곳에 이릅니다. 미국 햄버거 체인점인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두고 있는 매장 수보다도 더 많습니다. 국세통계원부에 따르면 2013년 말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약 538만 명. 경제활동 인구 대비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7.4%로 OECD 내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매해 창업자 수는 90만 명, 폐업자 수는 80만 명 안팎입니다. 회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끊임없이 창업하고 또 경쟁에서 밀려나 끊임없이 폐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뉴스타파 김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은 물론 이제는 입만 아픕니다. 그러나 경제 민주화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고 해놓고 대기업을 풀어놔서 중소상인들의 영역을 마구 먹어치우도록 한 것은 공약 위반 중에서도 심각한 위반 아닙니까? 자영업자들의 지지로 정권을 잡은 새누리당이 실은 중소상공인 보호법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 자영업자들이 이것을 알아차리지 않는 한 변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진이 차를 타고 강남역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빈 상가나 사무실 임대 광고를 세보니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29개나 발견됩니다. 소비자들은 4층에서 영화를 보고 2, 3층에서 식사를 한 뒤 자연스럽게 아래층 신발 매장과 그 아래 생활용품 매장에서 쇼핑을 합니다. 쇼핑을 나서 매출 타격이 거의 천 단위로 10,000원 이렇게 확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재는 거지. 니네 죽어버라지. 니네하고 왜 무슨 게임이 안 돼 이거잖아. 국내 치킨집 수는 3만 6천여 곳에 이릅니다. 미국 햄버거 체인점인 맥도날드가 전 세계에 두고 있는 매장 수보다도 더 많습니다.